귀찮아! 짜잔! 선물 사왔지롱. 다음에 더 좋은 거 해줄게. 다 필요 없어. 사내 자식이 기집애 치마폭에 푹 쌓여있고 치고 있는 거 나몰라 나?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? 무슨 소리야? 야, 니가 뭐 오해를 하고 있나 본데? 브라켄,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서 안 되겠어. 희번이는 말이야, 어떤 커플 연결시켜줬더니 고맙다며 선물을 세 개나 했더라. 근데 보라겐 뭐니, 고맙다고 인사할 때도 맨몸으로 오질 않나. 아무튼 애가 기본이 안 됐어.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그래도 내 여자친구인데 최소한은 예의는 차려야지. 아, 민기야, 너 지금 나한테 화낸 거니?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?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? 아, 귀찮아 죽겠네. 나는 그게 아니라. 됐어. 짝사랑하면 궁상 떠는 거 불쌍해가지고 나 먹을 거 안 먹고 나 입을 거 조금이라도 안 입으면서 치우쳐쳐쳐 부모한테 기집애한테 올려서 네가 날 관시해. 미친아 진정해. 야, 내가 잘못했어. 다 필요 없다. 이것도 내가 또 친구라고 키웠어요. 이걸 또 김엄마, 네가 맨날 회사님만 하고 집에 안 들어오니까 민기가 이러고 돌아다닌다. 며느리한테 아들 뺏긴 시어머니 꼴이구만. 아이고, 아주 생쇼를 해요, 생쇼를.